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저렴함은 기본, 넉넉한 인심까지 갖춘 보령 전통시장과 수산시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추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을 기준으로 23만 2천 원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보령 전통시장과 수산시장에서 싱싱한 농특산물과 수산물을 구매하셔야겠죠? 보령 전통시장은 약 9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으로 중앙시장, 한내시장, 동부시장, 현대시장이 이어져 자리하고 있는데요. 중앙시장은 1길, 2길, 3길로 구획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길에는 의류와 주단, 그릇, 잡화 등이 있으며 2길은 보령 김과 멸치 등 건어물 상점과 카페, 로컬푸드 매장이 있고 3길은 다양한 먹거리와 생필품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내시장은 보령의 싱싱한 해산물을 양껏 마음껏 만나볼 수 있는 시장인데요. 주변에 간단한 분식집이나 국밥집들이 모여있어 장 보고 한 끼를 해결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동부시장은 한내시장 건너편에 위치한 시장인데요. 이곳은 방앗간과 건강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들를 수밖에 없는 곳이랍니다. 보령 전통시장은 길 따라 특색 있는 가게들이 쫙 늘어져 있으니까요. 필요한 물품을 딱 구입하실 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대천항 수산시장을 들러 싱싱한 해산물들을 둘러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바닷가 옆에 위치한 수산시장이라서 그런지 전국 최고의 싱싱함은 물론 친절한 서비스 등으로 최고의 수산시장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또 무창포 수산시장은 요즘 대화와 전어가 제철인데요. 9월 15일부터 10월 7일까지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대하전어축제를 진행하니까요. 추석 연휴 중 가족분들과 무창포에 들러 싱싱한 해산물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보령 중앙시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기억해 두셨다가 추석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는 말이 있듯이 2018년도 추석, 가족분들과 더없이 의미 있고 특별한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